숫자 영상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2mm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는 20mm. 아이고, 잠깐만, 여기 또 삐져나오고 있네? 요즘 요런 게 잘 안 보여. 자, 수정 좀 할게요. 보니까 수정을 좀 많이 해야겠네. 요렇게 삐져나와 있지, 지금? 자, 다시 기입합니다. 치수는 22 더하기 96 더하기 12. 130이 되겠네. 130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여기 파이는 12파이.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파이는 6파이. 그리고 앞쪽에 튀어나온 축은 거리가 10이죠. 12mm. 이렇게 해서 축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뒤쪽에 못따기가 들어가 있어요. 못따기가 참 특이하게 들어가죠, 값이. 1.15 곱하기 60. 이거 못따기가 아닌데? 각도 거리를 해야겠는데? 각도 거리를 해가지고. 우선 각도는 60도고. 그 다음에 거리는 1.15로 잡아야겠는데요. 그래서, 잠깐만.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 반대로 찍어야겠네. 수평하고 수직을, 수평 수직을 찍었어요. 수평 수직. 여기 찍고 여기 찍으셔야겠다. 수평 수직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확인. 그래서 스케치 못따기를 진행합니다. 그럼 다 된 거죠?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1차. 자, 다 끝났으면은요, 이것도 도면에 없는 건데,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자,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정면 스케치.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세요, 여기. 모서리 쪽에다. 원 하나 그려주시고, 원은 0.5파이 정도. 작게, 작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수평 라인에 구석이 들어가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거리 값은, 여기를 한 2mm 정도 주면 되겠네. 2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 따라 필요하겠다. 중심선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수평중심선 요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이런식으로 하냐면, 여기다 이미지를 입히려면 여기가 면이 좀 깎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고 회전 컷 하대. 회전 컷. 스케치 종료 회전 컷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깎아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자, 이 작업을 왜 했냐면요, 여기다가 면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나사 표시 좀 할 거예요. 면 선택 표현에 가셔가지고 면 선택하세요. 표현의 면. 나 여기다가 이제 그 표현에 가셔가지고 기타에 가셔서 패턴에 가셔가지고 나사상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매핑에 가셔가지고 크게 이렇게 나사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럼 여기 좀 붕뜨죠 이렇게. 요거를 좀 해주려고. 살짝 깎아낸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마찬가지로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원. 여기 가운데 원 그려야겠지 또? 여기 원은 5.5파이네요. 5.5파이 원이고. 그리고 원점과 요 점은 수평 구속이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와 요 점의 거리값이 얼마냐면 10mm입니다. 그죠? 얘도 양쪽 방향으로 관통해 주시면 돼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관통. 돌출 컷이죠? 양쪽 관통.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색깔 입히셔야겠네? 색깔 입혀주고. 그 다음 얘는 저장 스크류. 스크류를 저장하세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짓습니다. 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파일이 새 파일. 3번은 아무 작업 평면 잡으시고요. 아무거나.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리세요. 원은 몇 파인지 아시죠? 5파이. 그리고 기력진은 얼마냐면 96mm에요. 96mm만큼 돌출시키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가 좀 센스를 좀 발휘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못따기 좀 주세요. 못따기. 못따기는 C 0.2 정도 주시면 되겠다. 양쪽에 못따기 정도 주시고.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에 이제 3번 색깔 입혀주시고요. 얘는 뭐 바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지지대라고 하게. 자 지지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 지지대? 손잡이? 손잡이라고 합시다. 손잡이라고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 파일 세 파일 가시고요. 파트 확인. 4번은 회전축이니까요 반만 그리시면 돼요.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우선 중심선 그립니다. 가운데다가. 그래서 여기 거리가 얼마냐면 13mm죠 그 다음에 얘는 요 라인에 맞춰서 반만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주의할 점은 이 점과 이 점 수직구석 주시고 반대쪽도 수직구석 주시고 양쪽에 구석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해야겠죠. 치수는 바깥 치수는 3mm 나오네요. 3mm. 그 다음에 안에는 2.5mm. 그 다음에 직경은 여기 안에가 7.6이에요 보니까. 7.6이 나온게 좀 희한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7.6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축이 파이가 몇 파이? 6파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는 이제 흔들리는 걸 이해하는데. 네,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제 설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 틈새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저도 그거는. 이게 일부러 이제 고정시켜놓으면은 밀착이 안 되니까 이게 약간 흔들거리게 해가지고 6개월 져가지고 그렇게 쓰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고정 볼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아까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를 한 6으로 잡아야 이게 원래 맞아요. 근데 6 6으로 잡아가지고 딱 아예 그냥 고정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7.6을 져버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4mm 넣어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잠깐만요. 14mm가, 그리고 요 뒤쪽이 11mm네요. 11mm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0파이. 요런 식으로 해서,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끝나셔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회전 보스로 해가지고 작업해 주시고요. 대부분 얘네들은요 시커멓거나 주로 빨간색 색깔을 많이 칠해줘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색상은 뭐 검정 아니면 뭐 빨강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얘는 고정판으로 전화하게. 고정판 뭐 고정판 아니면 뭐 고정 고무 마개 뭐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파트 확인 눌러주시고요. 얘도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마찬가지 중심선 그려주시고. 얘는 9mm죠? 9. 그리고 안에 형상을 그려주셔야. 안에 형상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상이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요 점과 점을 찍어 수직구석 주시고. 그 다음 치수는 잘 보이질 않는데 아마 8에 7.
이렇게 잡은, 아, 8에 7? 8에 7이 아니구나. 8에 5. 외경 라인은 8. 그 다음에 안쪽 라인은 5.